보니까 내가 너무 천천히 그리나 봐. 그죠? 조금 편집을 좀 잘 해서 또 해볼게요. 이번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 그죠? 자, 블랙. 블랙하고도 뭐 섞었어요? 아직 안 섞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나 색이 안 보이네. 그죠? 다 까맣네. 이거 어떡하냐. 영상에서는 보일 수 있어. 영상에서는. 처음에 칠하는 색이 프루시안 블루로 칠해봅시다. 붓이 망가졌어. 저 통 속에 그냥 넣어놨더니, 자, 이렇게. 지금 프루시안 블루인데 아주 진하진 않아요. 여기. 이건 어디 거냐면 다이소. 또 나왔어요. 다이소. 그 비비드 컬러 아크릴 물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 섞었어요. 자, 한번 칠해볼게. 그냥 칠해볼게. 이렇게. 그냥 칠해볼게. 이렇게. 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 색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칠해도 되겠다. 우리 사진은 많이 검어 보이잖아요. 그죠? 어? 우리 사진은 많이 검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너무 까맣게는 하지 않는다고요. 좀 까매도 돼요. 위는. 아무튼 싹 해서 어디까지 칠해요? 요 위에까지. 물 위까지. 이렇게 칠해. 조금 묽으면 안 좋죠. 그렇죠? 조금 되게 해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칠해볼게요. 빠르게 스피드. 나는 막 칠해요 나는. 근데 막 칠해도 어때요? 정리를 잘하면 되죠. 정리. 어? 막 칠해도 이렇게 막 칠하고 해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싹 정리 붓터치를 가로로 정리를 이렇게 싹 해주면은 된다. 약간 얼룩덜룩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안 얼룩덜룩한 게 더 좋다. 어, 이 색깔 나쁘지 않은데. 그죠? 어, 나쁘지 않아요. 자, 얼룩이 졌으면 세로로도 그렇게 걸버려요. 세로로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세로진도 한 다음 다시 가로로. 그러면은 어우 좋아. 왜냐면은 이거 지금 하늘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색을 또 넣을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회원님들도 그림 그리실 때 한 번만 칠하지 말고 여러 색을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 바다를 한 요 정도까지만 할까요? 요 정도. 이렇게. 근데 뭐 그라데이션 넣어놓고 이렇게 쳐놓고 그죠? 이렇게. 아, 붓질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러니까 그렇네. 자, 이렇게. 화면이 올로 갔어. 딴 데로 갔네.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그래, 같이 지금 그려. 들으면서 그려. 그럼 이렇게 올려. 난 이렇게 올려.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늘도 위에서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어두운. 아까 이거 블랙 좀 들어간 거예요. 프리시안 블루에 블랙. 그래서 내려오면서 점점 코발트 블루 좀 넣어서 조금 밝게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내려오면서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밝으면 달이 죽어.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어? 하늘이 너무 밝으면은 달이 죽어서 일단 이렇게 많이 어둡게 칠해준다. 지금 블랙 좀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칠한 동안 위가 말랐기 때문에. 그죠? 지금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칠해준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보라색을 좀 넣을 거예요. 보라색. 난 여기 보라색 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라색을 좀 넣을게. 사실은 나도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은 한 번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 번 칠해서 자꾸 겹쳐지면서 색이 예뻐지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근데 이 붓은 참 좋네. 나쁘지 않아. 이 붓은 파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아, 내가? 네. 아, 나만 쓰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아파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얼룩덜룩하긴 하지만은 조금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난 보라색을 넣어서 여기 보랏기를 살짝 돌게 하고 있어요. 한번 더 칠하고, 자, 그러면서 어딘가 물이 있겠지. 물을 조금 더 어두운 보랏기로, 물은 조금 더 어두운 보랏기로 넣어서 나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물이야. 물이라고 바다라 그래야지. 바다. 물이야 그러면 뭔가 이상하네. 바다예요. 바다. 이 붓을 제가 사와 볼게요. 그러면 있으면. 나도 저쪽 어디 다른 반에서는 연필깎이 사달라 그랬는데 연필깎이가 없어. 나도. 이게 다이소도
다 똑같이 물건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어요. 응. 맞아요. 자, 이렇게 살짝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워졌어요. 그죠?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자, 이런 상태로 마르니까 얘가 조금 뭐라 그럴까? 밝아진다 다시. 그죠? 그래서 나는 다시 조금 더 어둡게 할 거야. 그래서 블랙을 좀 더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얘를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올려줘요. 색을.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맞춰주고 있는 거지. 어둡게. 보이나요? 많이 어두워졌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무슨 색을 쓰냐 하면은 신색을 조금 넣어요. 신색을. 신색을 조금 넣어서 난 보라색하고 보라색하고 신색을 조금 넣어요. 조금, 아주 조금. 조금만 들어가도 다 밝아지죠? 이 색을 어디다 칠할 거냐면 여기 가운데다 칠할 거야. 다리 있을만 너무 정가운데 넣으면 안 돼. 진짜 이러면 저기 팔광 되는 거야. 너무 중앙에 그리면 안 돼. 조금 낮춰서 여기 요쯤에다가. 난 요쯤에다가. 자, 착착착착 조금 밝게 들어간다. 조금 밝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치듯이 스치듯이 좀 밝아진다. 안 보이네 밝은 게. 자, 이렇게 보라색 조금 밝은 보라색을 만들었어요. 이 밝은 보라색이 여기에 착착착착 가운데 달 주변에 달이 있을 만한 곳에다가 착착착착 조금 밝게 해주는 거 이렇게. 자, 물 쪽에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밝은 보라색으로. 여기도, 뭐라 그럴까. 빛이 반짝일 것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착, 좀 좁았다가, 점점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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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자, 붓을 눕혔어요, 옆으로. 슬쩍. 왜냐면 바다는 물결이 있어서, 물결 생각하면서, 약간 밝은 색을 지금 칠하는 거예요. 티가 날까? 지금? 한 말려봅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색칠한 거야. 기본 색칠. 너무 쉽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 뭐? 구름. 나는 구름 보이지도 않아 지금. 아무튼 그려봅시다. 자, 구름은 이제 나는 약간 작은 붓을 잡았어요. 한 6호짜리로. 자, 구름은 기존에 썼던 이런 색에다가 흰색을 조금 넣어요. 흰색을. 이렇게. 보이나요? 이 색깔이 안 보이네. 이 색깔. 이렇게 흰색을 넣었을 때 좀 밝아졌죠? 이걸 가지고 몽실몽실 바다 위에 몽실몽실 구름이 떠 있다. 근데 진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아주 흐리게 그리는 흐리게. 몽실몽실 구름이 이렇게 몽실몽실. 어? 보이나요? 보여요? 이렇게 뭉쳤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밑에를 어떻게 해? 밑에를 다이소프 쓸까? 다이소프 이거. 밑에를 더 진한 색으로 검은색을 좀 넣었어요. 검은색을 넣어서 검은색하고 프리시안 블루 섞인 색깔이에요. 바로 검은색하고 프리시안 블루. 이건 밝은 색, 구름의 밝은 부분, 구름의 어두운 부분. 이 색을 가지고 어떻게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아래다가 이렇게. 밑에는 펴준다. 이렇게 슬쩍. 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의 가세이만 달빛을 받아서 살짝 어떻게 돼요? 살짝 빛나는 거다. 여기도 그릴까? 여기도? 여긴 반대로 어둠부터 넣고 그리고 밝은 색으로 이렇게 가생이만 가해만 구름이 오른쪽 달한테 빛을 받아서 오른쪽이 더 밝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 여기도 몽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워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만 이렇게 살짝 밝은 거야, 이렇게. 구름이. 여기도 이렇게. 붓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름이 나와요. 여기 조금 내려볼까, 이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고, 얘는 어둠으로 묻혀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이 더 까매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큰 붓으로, 내가 걸레를 안 가져왔네. 이렇게 어두운 색 만들자. 어두운 색으로 밑에를 한 번 더 쳐줘요. 이렇게. 왜냐면 구름이 너무 혼자서 까맣게 어두울까봐. 이렇게 이병 정리 주변 정리 해주고 있어요.
주변 정리. 자, 좀 어두운 색으로 이 화면에 중앙 쪽으로 붓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날려줘요. 그러니까 가해가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지금? 여기만 밝게 나올 거야. 달 주변만. 자, 이렇게 구름 그린 거 보여요? 네. 어떻게 보이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냐고. 구름이다. 그러니까 구름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려요? 이제 뭐 남았어? 하늘하고 바다는 끝났어. 끝났어. 벌써 이제 끝났어. 이제 뭐 그려 이제? 그렇죠. 달 그려요. 달. 달 좀 그려볼까? 네. 달 좀 그려봅시다. 자, 달을 그려볼게요. 자, 달은 무슨 색으로 그릴까요? 흰색으로 그리겠죠. 근데 아주 하얀색은 아니에요. 지금 약간 보랏빛이 나도 되고요. 이렇게, 이 색. 맞아, 이 색이에요. 자, 이 색으로 내가 달 그린 위치, 달 정중앙에다 하나 넣을 거예요. 약간 오른쪽으로 가도 돼. 약간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소나무가 크게 들어올 거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자, 난 여기다가. 너무 올라가, 여기다 그리면 팔광된다 그랬어요. 그죠? 핫도그장 되니까 좀 내려서 난 여기다가. 난 여기다 그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라 그럴까. 원을 그리고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붓을 어떻게 돌려. 동그래, 지겠지, 지가. 뭐, 그죠? 다듬으면 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다리 울퉁불퉁 할 수도 있지, 뭐, 아유. 그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동그랗게 잘 그려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동그라미 잘 그린다고. 마음이 착하면 동그라미 잘 그린다 그랬어. 이것도 연습을 하고, 혹시나 뭐, 잘못해서 자꾸 커질 수 있어요, 동그라미가. 어휴, 또 안 되겠는데? 더 넓혀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꾸 커져, 동그라미가. 이렇게. 제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동그라미가 자꾸. 돌려, 붓을 돌려, 싹 돌려요, 이렇게. 그렇죠. 동그라졌어. 수정하려고 자꾸 커져요. 맞아요. 또 커지는데? 어우, 자, 이렇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화면을 보니까 좋으네. 마음이 착한가 봐요. 아, 제가. 착하진 않은데. 아주 동그래요? 엄청 착하지. 엄청 착하구나. 바보네. 그럼 바보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래놓고, 다시. 자, 붓을 다시 빨고, 조금 더 작은 붓으로. 우리 작은 붓 있어요. 예. 어딨나? 더 커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더 크게? 예, 그래요? 프린트보다는 훨씬 작아. 그래, 좀 작죠? 나는 좀 작은. 그러네. 더 크게 할게요. 그래, 한번 이왕 하는 거 크게 해보자. 크게 해보자. 엄청 크게 해보자. 엄청 크게. 야, 크게 하자. 자,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위로 오니까 위로. 이만하게 그리자. 그래, 남자를 쪼잔하게 쪼그맣게 그리고 있고 말이야. 이거 그런 말은 하나 안 되겠지. 반대 반응이라서. 이렇게 우리 또 반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크게. 더 클까? 더 크게 그리자. 더 크자. 그만하라고요? 아니, 그렇게 붓을 대기 전에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인 거야. 그죠?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해도 돼요. 이렇게. 어우. 크게 하니까 좋으네. 그죠?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크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크게 하면은, 달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어. 그죠? 달을 조금 자세하게 그려봅시다. 자,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 동그라졌어요. 그죠? 동그라졌네.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내가 좀 마음이 좀 삐뚤삐뚤한가 봐요. 이렇게. 좀 밀어. 됐어. 왜냐면 달도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해요, 달이.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작은 붓으로. 작은 붓으로 뭘 할 거냐면 빵꾸를 낼 거야. 빵꾸 냅시다. 자, 요거 작은 붓이에요. 작은 붓으로. 자, 어디다 빵꾸를 내냐. 자, 이 색깔. 약간 바탕색에서 흰색 좀, 흰색도 아니고 바탕색도 아닌 거. 중간 색깔을 만들어서. 자, 여기가 무슨 바다지? 달의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고요의 바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본 달하고 미국에서 본 달하고 똑같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미국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슬퍼요. 그러면서 달을 슬쩍 그려본다. 이렇게 빵꾸 내는 거, 빵꾸 바다. 달에 있는 바다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내가. 네,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파랑색이에요? 이 색이에요. 보라색하고 이 바탕 색깔. 보라색. 우리 바탕 색깔 칠한 색깔 있잖아요. 바탕 칠한 색에다가 흰색을 넣어서, 그죠? 이렇게 지금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거칠어도 돼요. 왜냐면, 달이 거칠거든. 자, 이렇게 좀. 이왕이면 저 사진하고 좀 비슷해. 저 사진, 달 사진은 진짜 달 사진이에요. 가짜 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운데 점 두 개는 이거 잘못 나온 거죠. 없어도 돼요. 이거 가짜 달이에요, 가짜 달. 가짜 달이에요. 아니, 진짜 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달을 내가, 다른 데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도 넣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달 같네, 진짜. 그죠? 이렇게. 토끼도 그려야 되나? 얘가 토끼인 것 같아, 얘가. 얘가 토끼구나, 얘가. 얘가 토끼네요, 얘가. 절구질하는 토끼도 있어요. 예. 자, 얼룩덜룩하게 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우, 멋있어 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또 작은 붓으로, 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또 뭐, 테두리도 해야 되는데, 흰색으로 달을 좀 더 잘 그려준다. 이번에는 무슨 흰색? 그냥 흰색. 그냥 흰색으로 포인트 잡아줘요, 포인트. 띵. 밝은데, 여기. 띵. 이런 식으로. 안 보이네. 조금 더 다시. 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밝은 게 있네, 여기, 이렇게. 띵.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하니까 보인다, 그죠?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밝은 데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도, 가생이도 살짝 한번 다듬어줘요. 가해가 밝거든. 그라데이션. 보이나요, 달? 달 떴죠? 예. 가해를 다듬어 주면서 가해를 조금씩 밝게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보이나요? 저 다 갔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어. 달은 다 좋아해. 달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별, 달, 별똥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약간 별똥별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죠? 나만 그런가? 젊으셨어. 아, 난 젊어서? 야, 내가 여기 오면 젊다니까. 아니,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전시회 오픈이 있어서 갔는데, 그 후배가, 친한 후배가 지금 이제 전시회를, 저기, 해방촌? 거기서 전시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어우, 달 됐네. 갔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10년 후배예요, 10년. 대학원 후배. 유명한 팝 아티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팝 아트 있죠? 요새 많이 하는 거. 예. 그 팝 아티스트 유명해요. 갔는데 다른 작가들이 막 오는데 작가들이 다 젊어.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갔더니. 그리고 또 그 친한 후배라서 선물도 주고 싶었고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 여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건데 잘하고 저야 뭐 저 제 몸 하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리 그리고 있어요. 다리 그리고 있어요. 예. 아니 지각이에요?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여기 오면 내가 젊어요. 여기 오면 젊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다리 좀 곰보인데 곰보 달 좀 그려주고 좀 점점 찍으면 곰보대 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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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보달, 곰보달, 곰보달. 어, 마음에 들어요, 달? 네. 이런 식으로. 달을 그렸어요. 금방 그렸죠, 달? 네. 여기 밑에 좀 밑에가 좀 찌그러졌어요. 아유. 놀던 생각하니까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달을 그려놓고 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구름이 있었어. 구름을 조금 달 주변을 또 조금만 더 밝게 한다. 달 그죠? 아니 왜냐하면 달하고 가까울수록 더 밝겠지 지가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펴준다.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펴줘요. 자, 다시 여기도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시 펴주고 구름 밝아졌어요? 네. 네, 그래요. 여기도 한 번 더 가지고 이렇게 몽실 작은 몽실 그리고 다시 밑에 펴주고 흰색 넣고 연결해 준다는 얘기야. 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이렇게 밑에를 연결해 주고 이렇게 그죠? 어우 아주 좋아요. 그죠? 여기도 볼까요? 아, 안 보이네. 잠깐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달과 구름을 그려봤습니다. 달과 구름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달도 그렸고 구름도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달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야죠. 자 물은 아까 넣었는데 조금 더 밝으면 좋겠다. 나는 물에 보랏빛이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붓을 지금 살짝 그리고 가생이를 어떻게 해줘요? 펴줘 이렇게. 양옆을 펴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씨 저게 진짜 반짝이니까 이게 지금 이거 이거 나 틀린데 내 그림하고 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게 지금 안 말라가지고 반짝이니까 지금 아주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낼까? 자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밝은 색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 여기 바다는 세 가지의 단계가 들어왔어. 제일 처음에 좀 어두운 거, 그다음 중간 보라색, 그다음에 약간 밝은 색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야 이거 뭐 그런데 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저거보다도 나는 더 밝게 할 거야. 흰색으로. 그래서 다시 흰색으로. 요번에 이 붓은 또
새로 산 부스의 칼부. 예. 전에 저번주에 소개했나 모르겠다. 자, 이거 가지고 뭐예요? 자, 물결을 그리는데, 자, 바다의 시작 부분, 여기. 근데 달 밑으로 가야 달 밑으로. 실수할 뻔 했네. 달 밑으로 가야 달 밑으로. 자, 그리고 끝에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살짝 빠져야 돼, 이렇게. 빠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일 밝은 부분이 어때요? 달 바로 밑에, 여기. 아, 이 너무 두꺼운데? 이건 이런. 이붓은 안 되겠어요. 탈락. 이붓으로. 어이, 점 찍어 놓고 마르기 전에 빨리 해. 자, 이붓으로. 얘로, 어떻게 해요? 샥샥샥.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샥샥샥. 좌우로, 샥샥샥.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샥샥샥. 끝에는 살짝 빠지면서 약해지고, 가운데가 여기가 진해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서 살짝 좁아졌다가, 살짝 약해졌다가, 약하고 좁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데, 요번에는 조금 약하게, 너무 하얗지 않게. 샥샥샥. 어, 센터가 자꾸 빗나가고 있어. 그렇지, 센터. 센터 연결, 센터 연결. 센터 연결, 샥샥샥. 여기가 센터예요. 이렇게. 샥샥샥. 그러면서 다시 밝아졌다. 그러니까 강약을 주는 거야, 강약을. 하했다가, 약했다가, 다시 하했다가. 보이나요? 옆에서 이게 돼가지고 센터가 좀 삐뚤졌네. 이따 고쳐볼게요, 센터를.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붓질을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빼줘, 옆으로. 여기도 이렇게 빼주는 거야, 좌우로. 갔다가 오면서 누르면 두꺼워져, 여기가. 그죠? 붓이 나가, 여기서 빼주는 거야, 이렇게. 빼줘. 옆으로 빼, 이렇게. 날려. 옆으로 날린다. 그 표현이 낫겠네. 날린다. 이렇게 날려. 옆으로 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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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날려요. 여기서 치고 들어와도 되는데, 여기 뭉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날려요, 날려. 그죠? 날려요, 날려. 그러면서 점점 날려요, 날려, 날려. 조금 더 커진다, 터치가. 이렇게 날려요. 어우, 나쁘지 않네, 그죠? 자, 날려요, 날려. 앞에까지 계속 날려요, 앞에까지. 앞에까지 계속 날려요. 근데 앞에는 조금 간격을, 어떻게 간격을 좀 넓게 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을 넣, 점점을 넣어준다, 이렇게. 왜냐면 가까우니까 약간 물결이 보일 것 같아서, 그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센터 잡아준다. 센터, 여기가 센터, 여기 센터. 센터들을 정리, 센터 정리. 센터를 좀 맞춰주면 도움이 돼요. 지금 이렇게. 그죠? 가운데가 더 밝아지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제일 작은 붓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정리를 해주는데, 자, 물이 어때요, 물이? 물이. 잠깐만, 이거 센터 쪽 안 맞은 데 있어서 여기 좀 정리, 여기 정리할게, 여기. 얘가 너무 약간 왼쪽으로 갔다. 깎아. 보이나요, 깎는 거? 이렇게 깎아. 없어졌죠? 그리고 얘도 너무 길게 나왔어. 어, 깎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깎으면 돼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어, 깎으니까 좀 낫네. 그리고 여기도 깎아. 이런 식으로. 그죠? 정리를, 정리해주는 거야. 왜냐면 물결을 좀 더 예쁘게 잡아주는 거야. 좀, 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뭉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조금씩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런데. 이런 거. 나 이거 봐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 여기는 조금 더, 어? 물결이 나왔으면 좋겠어. 물결도 나오게. 이렇게. 가운데니까 뭐. 어둠을 넣는 거, 어둠을. 밝은 거 밑에 검정색이에요,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제일 가까운 데니까. 이렇게.
항상 어둠을 잘 넣어야 돼요. 어둠이 중요해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죠. 이쪽에 남부에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몇 분이죠? 43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물 반짝이는 것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완전히 하얀색으로 포인트 잡아주는 거. 포인트.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잠깐 포인트가 나오긴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뭉치면서. 그죠?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보여요? 예. 이거를 조금 더 준다. 자, 더 주려면 어떻게 해요? 더 작은 붓으로 물감을 퍼서 흰색을 퍼서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콕 얹어줘. 이렇게 콕. 점 찍어준 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점이, 지금 보여요? 점? 이 점이 뭐라 그럴까? 똑같이 나오면 안 돼. 무슨 모수 부호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뭉쳤다가 터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어떻게 해줘요? 그냥 콕콕 찍으면 돼. 콕콕콕콕콕콕콕콕콕. 그죠? 콕콕. 너무 뭉쳤다 이거. 여기서 콕콕콕콕콕콕콕. 이렇게 반짝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막 반짝이를 막 하는데 난 더 반짝이고 싶다. 더 반짝였으면 좋겠다. 응?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날려. 안 보이나요? 내 손이 초점이 안 맞았네. 콕 찍고 물을 조금 타서 반짝이는 그려. 반짝 진짜 반짝이. 우리 별처럼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려주는 거예요. 보이나 여기 반짝이는 거? 어? 마치 보석이 반짝이는 것처럼. 그죠? 보이나요? 네. 보석이 반짝이는 것처럼 반짝이게 그린다. 근데 여기 진짜로 반짝반짝해. 사진에서도. 그죠? 그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니고 반짝반짝해. 반짝반짝. 보석처럼 반짝이는. 어? 야, 이거 진짜 반짝반짝한데? 어떡하지? 콕 찍고 땡겨서. 그죠? 우씨. 이번 거 너무 쉽죠? 자, 점 찍고. 반짝이 할 때 항상 너무 같은 선상에 그어지면 안 돼요. 점 찍고 위로 한번 쳐주고, 아래로 한번 쳐주고, 옆으로 한번 쳐주고, 좌우로. 이렇게. 응? 마음에 들어요? 반짝이는 거? 다들 말이 없네. 제가 사실은 그림에다가 이렇게 반짝이 이런 거 안 그려요. 사실은 제 그림에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달도 이렇게 안 보인다고. 어? 내 마음 속에는 반짝인다고. 달도 이만하게 보이고, 그죠? 어? 달도 크게 보이고, 달도 크게 보이고요. 바다도 엄청 반짝였어요, 그날 밤. 그날 밤. 어? 그날 밤이었어요. 그랬더니 엄청 큰 달이 그냥 응? 보름달이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어? 진짜 이렇게 떴어요. 먼저 가실 거예요? 네.
뚱뚱아. 아니야, 그때 그날은 그날은 후배하고 같이 갔어. 남자 후배. 지금 물어봤어요. 물어봤잖아요. 미리 남자랑 미리. 아니 남자랑 갔어도 여자랑 갔다 그래도 되는데 그죠? 근데 하다가 내가 잘못했어. 아 여기 너무 이거 너무 커졌어 반짝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치우면 되지, 그죠? 바탕색으로 잘라. 넌 잘라줘라. 이렇게 자르면 되지, 그죠? 치우면 돼. 이게 제가 여기다 왜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냐면은 그렇게 이거밖에 없어. 그죠? 아니 얘 그렇게 달하고 구름하고 이 물밖에 없어 얘는 그렇게. 그다음 나무는 뭐부터 그래? 가지부터, 그죠? 자 가지가 나무 가지가 어떻게 왔냐면은 여기서부터 구름도 많네. 아우 나 구름 조금 그랬는데 구름도 이상 다르네. 근데 상상 괜찮아? 구름도 더 그려요. 아무튼 뭐. 네. 여기 보면은 가지가 어떻게 나면 여기서 나왔어요. 밑에서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가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더 가야 돼. 이렇게 가지가 갔어요. 가지도 뭐 꼭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면 돼. 근데 가지는 밑에가 더 어때요? 더 진하다. 아니 더 두껍다. 밑에로 이 왼쪽으로 가서 더 두껍게. 자 그럼 밑에서 하나 더 나왔어요. 밑에서 하나 더 나와가지고 얘는 좀 더 올라갔네. 이렇게 겹쳤어. 이렇게 겹쳤어요. 자 그리고 요 위에서 또 하나 나왔어. 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올라가서 쑥 올라갔다. 올라갔어. 그리고 가지가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서 또 여기도 있네. 여기도 가지가 막 장가지가 이렇게 나와. 장가지가 이렇게 여기까지. 네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바쁜 일이 있으시면 가야 돼.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파리가 나오는데 이파리는 난 작은 붓으로 자 그릴까 작은 붓으로 자 여기서부터 그려봅시다. 이파리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이 다 이파 저기야 이파리 점. 소나무가 아닌가봐요. 예. 점점점점점 갔다가 달 한번 좀 먹어주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여기도 점점점점점점 이파리가 끝에서 하나 둘 이렇게 이거요. 제일 작은 붓으로 하셔도 되고 좀 큰 붓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파리가 하나 둘 점점점 점은 다 이파리가 되는 거죠. 이파리 모양이 나온다 치고 우리 이거 저기 실루엣 나무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점이 다 뭐가 돼요? 점이 다 이파리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막 찍어도 돼요. 여기는 이제 그러다가 조금 빈데도 있고 이렇게. 그러다가 요런 부위만 이렇게 여기 부위만 조금 예민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줘요? 나머지는 큰 붓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붓 중에 제일 거친 붓 있어요. 넓고 둥근 큰 이 정도 되는 좀 거친 붓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쳐요 이제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이거 되게 한 거 되게 툭툭 쳐요 이렇게 뭉쳐 검정색이요. 네? 검은색하고, 뭐, 마음의 취향에 따라 보라색하고, 예, 섞으셔도 되는데요. 지금 저는 여기는 지금 검정색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바탕이 어두워서, 웬만큼 어둡지 않고서는 보이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여기 좀 밝게 한다고 한 게 밝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좀 틈 좀 보이고, 넘어갔다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는 그냥 까맣네. 아유, 그냥 시커멓네, 여기는. 그래도 툭툭툭툭. 이렇게. 이게 너무 까맣게 나왔어. 여기 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좀 안 보이네. 이렇게. 그래요? 그러네. 나는 여기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내가. 나도 화면 보고 그려야 되겠는데? 내가 안 보여가지고. 화면 보고 그려야 돼. 이렇게 놓고 내가 안 보여 내 이렇게 놓고 다시 작은 붓으로 이런데 마무리 해주는 거야. 이렇게 검은색이에요. 여기 내가 봤을 땐 조금 여기부터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자 가지가 나와서 이파리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점점점점
갈 때, 우리 갈 때. 자풀, 억세, 억세. 그래? 자풀, 그럼 자풀. 자풀이야, 자풀. 자풀이, 자풀. 자풀이요. 이건 뭐, 이렇게 치면 되지만, 이건 뭐 어려워? 그죠? 이렇게 해놓고 끝에서 뭐 해, 이제? 어? 그 끝에서 뭐 있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점을 또 찍어줘, 이렇게. 점 찍어줘, 점. 이런 식으로. 어, 뭐가 좀 붙어 있나 보다. 어? 뭐가 붙어 있나 보다, 이렇게. 뭐가 붙어 있나 보다. 갈 준비하는 거야, 갈 준비? 지금 막, 나, 어? 나, 뭐, 어? 너는 그려라, 난 이제 간다. 너는 그려라, 나는 간다. 아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 눈 빠지게 보고 있는데, 뭐. 눈 빠져서 지금 듣고 있는데, 눈 빠질 것 같아서 지금 왕. 오셨어요? 네. 색깔 잘 보여. 자, 뭐. 그것만 조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우라? 뭐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어. 금방 해. 5분만. 근데 한번 해줘 보자. 그래. 에이, 해달라는데 해줘야. 자,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네? 네, 안 보이는데 그냥 넣어. 자, 자 아우라 해달라고 해서 아우라 해주려고. 분명히 나는 보라색, 밝은색 넣었는데 왜 안 나오지? 이상하죠, 그죠? 어. 분명히 넣었는데. 자, 그래서 밝은 보라색 만들었어요. 밝은 보라색 만들어서.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슬쩍. 어? 아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망했는데? 망했어, 망했어. 에헤이, 망했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어야 돼. 으흐, 망했네. 나는 안 아까워. 나는 안 아까워. 나는 절대 안 아까워. 이건 내 그림이 아니야. 나는 절대 안 아까워. 나는 이건 내 그림이 아니야. 어? 난 절대 안 할고. 어? 나는 절대 안 할고. 나는 절대 안 할고. 빨리 마르기 전에. 자 마르기 전에. 아, 말렸어 벌써 말렸어. 자, 마르기 전에. 자 이렇게. 마르기 전에. 자 이렇게. 마르기 전에. 마르기 전에. 마르기 전에 이건 내 그림이 아니야 내 그림이 이건 내 그림이 아니야 이건 남의 그림이야 이거 까만색 어디 나왔어 급해서 자 10분 남았죠 10분 끝났어 우리 30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자 그러면 30분에 끝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달을 다시 그리면 되지 그렇지 다. 달을 다시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까. 어. 자, 30분 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저 안 썼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